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이 아침의 기분이 하루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아침에는 듣기 좋은 말 또 기분 좋은 음악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손지민 아나운서는 아침에 혹시 주로 듣는 음악이 있나요? 저는 그날그날 다르긴 해요. 그날의 날씨라던가 풍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 오늘은 저의 그 배경음악으로 가을 아침이라는 가요가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의 버전으로 한번 들어봤더니만 뭐 뉴욕의 가을 못지않은 그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두 분은 혹시 즐겨 듣는 아침 음악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뭐 음악에 좀 더 이렇게 인연이 깊잖아요. 그렇죠. 전 또 요즘 또 낭만에 푹 빠져 있어요. 낭만. 그리고 가을하면 뭔가 좀 우아하고 분위기 있는 노래 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노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분을 보면 분위기가 안 잡혀서 이렇게 보고 갈게요. 전덕 너머 어딘가 그대가 살고 있을까. 제가 가을만 되면 고성현 씨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고성현의 시간에 기대어야 노래를 듣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오늘 아침을 만끽하고 왔죠. 드라마다. 우리 김쌤은 뭘 좀 주로 들을까요? 저는 듣는 것보다 직접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걸 들어야겠다 불러야겠다가 아니고 아침 되면 자연스럽게 그날의 노래가 떠올라요. 노래가. 어머나 어머나. 근데 제가 또 직장이 밴드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 포항 공연을 가서 포항의 노래 영일만 친구 있잖아요. 그걸 또 불렀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그 노래가 흥얼거리네. 영일만 친구야. 근데 혼자 불러도 기분 좋은데 같이 부르면 더 좋거든요. 해볼래요? 영 시작. 영일만 친구야. 괜찮습니다. 좋네. 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음악으로 화제가 된 분들을 초대를 했는데요. 먼저 1부에서는 대구적 유일한 중학교 마칭밴드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과 선생님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또 2부에는 어떤 분이 기다리고 있죠? 2부에서는요. 오늘이 독도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독도의 날을 맞아서 독도는 우리 땅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가수 한 분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이분의 독도 사랑이 얼마나 뜨거울지는 잠시 뒤에 확인해보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들 나와주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많이 나오신다. 차림새부터 다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확 사는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께 한 분 한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불로중학교 마칭밴드 에로이카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현영철입니다. 현영철 선생님이십니까? 단원이십니까? 단원이고 선생님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단원이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단원일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게요. 뭐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중 마칭밴드에서 트롬본 파트를 맡고 있는 3학년 정아연입니다. 정아연 학생. 네. 정아연 학생 옆에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중학교 2학년 트롬본을 하고 있는 김윤영이라고 합니다. 네. 김윤영 학생.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로중학교 마칭밴드 에로이카 팀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김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근식 선생님까지요. 지도교사분까지. 네, 마칭밴드라는 말이 좀 낯설거든요. 네, 마칭밴드에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칭밴드는 연주를 하면서 행진을 하면서 그다음에 동작을 하면서 같이 공연하는 종합예술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칭밴드 공연하면서 행진도 하고 행진하면서 공연도 하고 또 행진을 하는 밴드니까 마칭밴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블루중학교에 마칭밴드가 생긴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네, 1년이 안 됩니다. 원래 창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멋진 단복을 챙겨 입고 오신 거 보면 규모가 장난이 아닌가 본데 몇 명이나 지금 팀을 꾸려가고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지금 현재 36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고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은 우리 친구들 거의 안 한 친구들이 악기를 한 번도 대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원이 되는데 무슨 조건, 지원 자격 뭐 그런 거 있나요? 없습니다. 오, 그러니까 악기를 다뤄보지 않은 학생들도 마칭밴드에 입단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모집 공고도 뭐 오픈. 그래서 상시 모집. 그냥 오고 싶은 친구들 언제든지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활짝 열어놓은 마칭밴드입니다. 악기를 꼭 다룰 수 없어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현정철 선생님이자 반응대로 말씀하신 네. 아니 아무리 봐도 뭐 중학생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네, 단원이 되셨는지 저 궁금해요. 현정철 선생님. 저는 본래 그 음악 교사였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교직 생활 쭉 하다가 교육청을 거쳐서 지금 관리자로 교장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아, 그냥 선생님이 아니시고 심지어 교장 선생님이신 예.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자 단원이셨군요. 예. 아, 제가 몰라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러면 악기를 전공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사 예. 선생님은. 네, 음악 교사셨으니까 예. 또 다양한 악기를 다룰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저는 음악대학 졸업했고요. 예. 교직 이수를 해서 교사가 되었고 예. 또 군악대 출신이고 또 고등학교 때 악대부 출신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우와. 쭉 그쪽으로 해와서 네. 저는 뭐 악기는 뭐 조금씩은 다 할 줄 압니다. 어지간한 악기는 예, 이 학교가 예. 그래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창단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군악대 느낌이 좀 나셨나 봐요. 김쌤 보시기에. 근데 교장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선생님들은 저렇게 인자하고 항상 웃음을 하는 교장 선생님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아, 뭐. 아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좀 물어보죠. 교장 선생님과 함께 밴드를 하는 우리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굉장히 편안할까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지만 참고 하는 걸까 우리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아 처음에는 네. 약간 음악실에서 제가 서투르니까 연습을 하고 네네. 있는데 오시면 되게 나 뭐 틀렸나? 하면서 긴장하고 연습을 했는데 네. 이제 옆에 오시면 아 같이 봐주시려는 거구나 하고 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 윤영양은요? 저는 그 저도 악기를 중학교 들어와서 처음 했으니까 예. 많이 서툴고 그랬는데 항상 교장 선생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어머. 같이 하시니까 뭔가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나 또 뭐 잘못했나? 이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래도 아직은 조금은 알게 됐지만 네. 아직도 솔직히 전문가도 아니고 서툴잖아요.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 덕분에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든든한 도움이 역할을 저는 이 학생 단원들보다도 지도 선생님이 더 어떨까 어떻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단원으로 계신데 어렵지 않으세요? 불편하죠.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일단은 아침에 저도 한 7시 15분, 20분 되면 오시는데 일찍 교장 선생님 7시 10분, 20분 오십니다. 그래서 항상 네, 항상 제하고 같이 학생들을 지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여기 처음 와서 정말 교장 선생님 이런 분이 계신가 물론 저하고 같이 음악을 같이 하신 분이지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너무 애들하고도 너무 호흡도 잘 맞으시고 네. 또 제가 동작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해주시니까 학생들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학생들의 본이 되시니까 저로서 너무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네. 솔선수범의 아이콘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교장 선생님이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근데 저는 사실 그간에 보면은 학생 오케스트라는 참 많이 봤고 맞아요. 공연도 이렇게 볼 기회가 네. 많았는데 학생이 특히나 중학생 마칭밴드는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이 중학생들하고 마칭밴드를 또 활동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저희들 학교에 제가 원래 처음 오니까 오케스트라가 윈드 오케스트라가 창단이 돼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의 학교들은 한 10년 이상을 하니까 어느 정도 토대가 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만의 메리트가 있는 걸 찾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마칭밴드를 겸하면 되겠다. 이래서 교장 선생님의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교장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주셔서 지금 현재 마칭밴드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불로중학교 마칭밴드 에로이카가 창단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1년이라고는 믿지 못할 만큼 진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수상실적도 있고 그동안의 활약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자랑 타임입니다. 네. 저희는
작년에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작년에 대구에 있었는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동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여러 가지 교장 선생님의 적극적인 이렇게 지원하에서 우리 학생들 하나로 똥똥 뭉쳐가지고 연습한 결과 네. 전국 대회에 가서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에 가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예. 그다음에 여러 단체에 이렇게 초청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안에 동구 지역 안에 동구 음식 박람회라든지 네. 그다음에 문경에 있는 문경 세계 패러글라이딩 네. 거기 대회에서도 시가 행진하고 프레이드도 하고 그다음에 8월 달에는 제주도 국제 관악제에 초청돼 가지고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관광객 분들한테 많은 연주를 선사하고 왔습니다. 제주 국제 관악제는 역사가 꽤 깊은 관악제입니다. 네. 거기에도 왔었고 해외 공연도 계획이 있다면서. 네. 제가 입전에 있을 때도 이제 해외 공연을 이렇게 갔는데 네. 내년 25년도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태국에 네. 방콕에 저희들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와. 우리 정하연 형은 3학년이니까 못 가. 아이고. 하셔서 어떻게? 괜찮아요. 아니, 그 토요일마다 예. 일요일마다 저희들 연습할 때 와서 같이 연습하고 공연도 함께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언제나 마음은 늘 에로이카와 함께. 되면 근데 1년 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요. 활동을 특히나 이 또 마칭 밴드가 오케스트라나 일반 밴드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움직이면서 연주를 해야 되니까 예. 어떻게 이거 선생님이 지도를 잘 하셔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걸로 아닙니다. 저희 에로이카 윈드 오케스트라가 그 바탕입니다. 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 전체 다가 마칭 밴드 소속이고 그다음에 마칭 밴드 학생들이 그 안보했던 알고 있던 그 악보를 이제 동선에 맞추어서 자기 하나하나 움직임이 통일되게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의 작품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작품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악기도 불어야 되고 동선도 맞춰야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옷도 이렇게 네. 좀 뭔가 다르게 또 입어야 되고 머리 모양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할 일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연주하는 학생들보다 한 두세 배나 이렇게 조금 힘들면서 그런 활동을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습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연습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그 뭐냐 연주 아침에, 예. 점심에, 저녁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침에는 방금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아침에 7시 30분부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개인 레슨 시간으로 강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학생들하고 함께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악기를 전혀 다룰 줄 모르는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많은 파트의 악기를 선생님이 다 지도를 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도 할 수 있지만 저도 군악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임용되면서 한 20몇 년을 거의 28년, 29년을 오케스트라만 했습니다. 윈드 오케스트라만. 네. 그래서 교장쌤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또 특히나 요 불로중학교에서는 교장쌤께서 적극적으로 학생들 지도해 주시고 또 저도 지도하니까 반 정도는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힘이 반으로 주는 겁니다. 네. 아까 군악대라는 두 분의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블루중학교에 이렇게 멋진 마칭밴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이제 1년여도 안 된 시간만에 네. 이렇게 눈부신 성장이 일어났다 하실 때 교장 선생님 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 블루중학교 오니까 비행기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 피해 학교 보상 조례도 이렇게 추진을 해보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뭐 조건상 뭐 안 되고 해가지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해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했는 건 제가 군악대 공군악대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K2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럼 뭐 이쪽에는 잘하시겠네요. 사실 그 형편은 제가 잘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소음이 아주 저는 친숙합니다. 익숙하죠. 아들도 뭐 지역의 아이들이니까 뭐 그럴 것 같고 해서 제일 먼저는 우주항공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공가족도 많고 또 그 종사자도 예. 많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제 전공이 또 음악이니까 예. 이참에 오케스트라 한번 해보자. 그래가 아름다운
소리를 이제 교정에 넘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소개를 하나 빠졌는데 네. 우리 지난달에 전국교육감협의회 그 전국교육감협의회를 우리 대구 수성호텔에서 했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이 초청받아서 연주를 해서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초청 공연까지 하셨고 저를 자랑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구를 들썩들썩이게 했던 바로 그 마칭 밴드가 오늘 저희 아침마당 대구와 함께 네.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단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칭 밴드를 선택하게 됐을지가 또 궁금하잖아요.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대표로 우리 정하연 학생은 어떤 계기로? 아, 저는 원래 이 오케스트라의 큰 변천사가 세 번 있었는데 네. 저는 초기 창단 멤버거든요. 창단 멤버. 그때는 그냥 오케스트라였어요. 현악기랑 네. 관악기 다 있는. 다 있는. 네. 네, 그래서 음악 선생님께서 이거 할 거다 해서 너네 할 거면 음악실로 와서 신청해라 해가지고 딱 보니까 그냥 거기 사진을 보는데 전 바이올린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 시간 마치고 음악선생님께 신청을 했어요. 해서 레슨도 받고 또 동아리 한마당 이런 데도 나가고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2학년 초반까지 하다가 그 여름방학 때 대회를 나가는데 거기에 현악기가 좀 나가기 힘들 것 같다고 선생님들께서 하셔서 잠깐만 관악기 해라 해서 제가 사실 바이올린이랑 비슷한 플룻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자애들이 다 그걸 좋아해서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그래서 트럼본을 잡게 됐어요? 아, 그게 또 사기가 있는데 예, 색소폰이 쉽다고 배우기 그래서 그걸 해보라 해서 배웠는데 제 입술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는 입술이 아이고. 그래서 아 그것도 안 되면 트롬본이라도 해봐라 해서 부었는데 차라리 이게 낫다 싶어서 그때는 최고의 선택이 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저에게는 너무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아~ 말도 잘하네요. 겨자먹기를 선택하게 된 트럼본이 지금까지 또 마칭 밴드를 든든하게 이어오게 하는 그런 악기가 됐네요. 말솜씨도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몇 번의 변천사를 겪고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김윤영 형 얘기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저도 사실 네. 언니처럼 네. 맨 처음부터 트럼본은 아니었어요. 제가 봤는데 딱 보자마자 드럼이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을 들어갔는데 박자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침 트럼본을 하던 남자애 한 명이 있었는데 근데 걔가 마침 타악기를 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잘 됐네요. 마침.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됐군요. 그러면 교체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부터 들어서 이제 쌤 저 쟤랑 악기 바꾸면 안 되냐 이랬는데 한번 불어보래요. 쌤이 그때 갑자기 너무 잘한다고 타악기 쌤이랑 그 막 얘기를 운명이었네, 하더니 운명이었어. 갑자기 트럼본으로 보내져서 레슨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너무 잘 됐죠. 갑자기 그 강박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됐겠네요. 그러니까요. 밀려서 한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그러니까요. 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의 공통점은 포기를 할 생각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안 할 생각은. 이런 거 보면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도 채 안 된 마침 밴드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도 하고 상도 좀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또 자식을 키워본 입장에서는 중학교 2, 3학년이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공부하자니까 이거 연습한다고 공부 안 하면 어떡하나 이게 좀 걱정이 들만 한데 선생님이 좀 뭘 하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선생님은 괜찮지만 우리 학생들 엄마나 아버지가 뭐 이렇게 공부해야지 잔소리는 안 했어요? 우리 아이 학생? 아, 저희 어머니는 네. 되게 공부는 너 알아서 해라 하고 자유로운 예. 분위기여서 네. 저 하는 거 되게 자랑스러워하시고 막 자랑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윤영 학생은? 저는 학원도 다니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도 자랑하고 다니시니까 그래도 꽤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올해 되고 나서 갑자기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긴 오늘도 학교 째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말이 살짝 걱정이 된다. 아, 아니, 선생님 저기 학부모님들 중에 조금 이런 민원 너무 활동이 많다라고 이제 좀 걱정하시는 그런 부모님도 안 계세요? 보통 이제 저희들은 아침에 일찍 그러니까 부지런하면은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지런하면은 뭐든지 이룰 수 있고 그다음에 부지런함 속에 하면은 자기가 모든 게 자기의 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로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저 아연 같은 경우는 전교 1등. 오. 전교 1등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이야. 우리 지금 윤영이 같은 경우는 그 음악을 이제 전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감이 좋아서 고정 음감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기대가 좀 되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그 학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나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은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믿으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저는 교장 선생님을 좀 주목해서 봤어요. 왜냐면 학생들 이야기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는 표정이 아이고 내 새끼 막 눈에 뿌리 떨어진 그런 표정이셨어요. 선생님 실제로 우리 요 두 학생도 그렇고 밴드 학생들이 학교 생활도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까? 학교 생활 잘합니다. 우선 아침에 다른 학생들보다 30분 일찍 등교를 합니다. 이게 저는 그 우리 뭐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잡는다고 뭐 그런 말도 있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는 학생들이 그 결국은 좋은 그 습관으로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좀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대선형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났고 막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습관을 기를 수가 있고요. 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이런 것도 우리 마칭 밴드를 통해 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선진국에서는 이런 그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서 그렇지 우리도 앞으로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곧 이제 퇴임을 하고 이제 나갈 텐데 우리 선배님들 보니까 문화예술 활동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래 하고 또 실제로 아까 뭐 학업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인문계고등학교 10여 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사정을 잘 압니다. 고등학교 가면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중학교 가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불로중학교 여러분들 온 게 정말 다행이고 우리 마침밴드 들어온 거는 정말 행운이었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불로중학교 마침밴드 에로이카 단원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과연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데요. 오늘 함께 나온 이 초대 손님과 함께 나온 우리 단원들이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작은 무대를 마련했다고 하거든요. 네. 선생님 어떤 공연 준비하셨죠? 네. 여기 계신 세 분과 그리고 7명의 학생이 함께 모여서 작은 연주곡 남도 뱃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라중학교 마칭밴드 에로이카의 남도 뱃노래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있어도 꽉 찬 느낌이었는데 여기 가득
단복으로 차니까 네. 뭔가 저희가 지금 막 마칭해야 될 것 같아요. 형이 너무 힘진해야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 좀 흥겨운 느낌이 가득했는데 저는 그 많은 단원 중에서도 네. 우리 교장 선생님께 눈이 많이 갔어요. 아니 마칭 밴드가 보니까 네. 그냥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동작 가장 잘하시던데요. 그런 평가 많이 받으시는지. 솔직히 몇 군데 틀렸습니다. 안테 헤이슬리시기까지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평소에도 연습 좀 많이 하시겠어요? 뭐 지난 그 행사 때 또 네. 학생이 갑자기 빠지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대타로 넣어가지고 뭐 그때도 많이 틀리셨나요? 막 밤에 네. 전날 밤에 막 연습을 무지했습니다. 벼락치기로 그냥 이번에도 갑자기 이렇게 돌으라 그래가지고. 네. 뭐 어제 점심 때하고 어제 점심 때 이후로 저 뭐 완전히 여기 몰입해가 있었습니다. 뭐 계속 이거 연습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보니까 마칭 밴드 공연도 기세인 것 같아요. 근데 기세가 좋으시단 말이에요. 연습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뭐 애들 연습할 때 뒤에서 몰래 이제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 숨어서 그 계속 반복 연습합니다. 네. 반복 외에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악기 연습과 동작 연습을 따로 하나요? 아니면 같이 하는 건가요? 뭐 처음에는 조금... 따로 했다가 네.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원래 윈드 오케스트라는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관악 오케스트라가 그건 그럼 교장 선생님께서 창단하신 겁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아까 그 소음 백색 소음 예. 네.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학교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가지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기증을 좀 받습니다. 그때 바이올린을 20대 기증을 받아가지고 현악 오케스트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현악이 좋아서가 아니고 네. 돈이 없었어요. 기증받은 것들로 일단 예. 꾸려나가셨고. 그렇게 하면서 당근마켓에 이제 네. 플류 크라넷을 막 네. 주워 모으기 시작해가 네. 엄청 모았습니다. 그래가 이제 관악으로 바꾸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도 도와주고 네.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지금 세 군데 사업에 당선이 돼가지고 네. 예산 지원받아 지금은 뭐 예산 시설 인력 뭐 거의 막 충분한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칭 밴드로 전환을 하게 되신 거예요? 예. 원래 이제 우리 김 선생님 오셔서 네. 이분이 이제 그 한국에서는 많지 않은 뭐 거의 유일한 지금 마칭 밴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시려고 하길래 뭐 제가 얼른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음악이 울려 퍼지는 교정을 딱 상상을 해보니까 참 학교 다닐만 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케스트라가 꾸려지자마자 막 연주라 공연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첫 공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연주라든가. 첫 공연은 우선요. 제가 아침에 등교길에 네. 혼자서 연주를 계속 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혼자서 예, 악기를 들고. 예, 제가 뭐 일단 전공이니까. 네. 그렇게 한 두어 달 하다가 한 5월 달쯤에 이제 바이올린이 생겨가지고 시작을 하고 가을쯤에 이제 대회를 나가려니까 이제 관악기 위주로 하는 대회가 이제 대부분이라 가지고 이거 연주하실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클라리넷을 전공하셨네요. 예, 예. 그래서 저렇게 시작하다가 저렇게, 예. 지금 이제 좀 규모가 늘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고 규모가 좁는 게 아닌데요. 아까 혼자 이렇게 신청곡 받으시던 장면에서 이게 지금 등교길 음악회네요? 네, 등교길 음악회입니다. 학생들 등교할 때마다. 때 씩씩하게 등교하라고 네. 8시부터 한 8시 한 20분까지 네. 그 정도 20분 정도 학생들하고 같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합니까? 매일 아침? 예, 매달은 못하고 네.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와서 공연하고 네. 학생들은 또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등교길을 좀 발걸음을 가볍게 그리고 학교를 좀 음악을 들으면서 즐겁게 오라는 뜻으로 저희들 오케스트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등교길 네. 음악회를 듣다 보면 나도 연주하고 싶다, 노래가 참 좋은데 음악 나도 연주하고 싶다라고 해서 반응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도 나름 참여하려는 학생들도 두문두문 이렇게 저한테 문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뿌듯한 건 교장 선생님이시지 않을까. 등교길 음악회 보면 기분 어떠세요? 막 뭉클하고 좋지요. 뭉클하고. 예. 예.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연주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나름 무대 의상 생활 한복 입으셨더라고요. 그럼 혹시 그 생활 한복에 걸맞는 음악들만 주로 선곡하셨나요? 뭐 클래식 위주나 아니면 이런 음악을 연주하셨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실 그 저는 최근에 그 네. 유행가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보내주면은 그 뮤직스코어 이런 데 가면 요새 악보 500원 주면 사거든요. 네. 그거 받아가지고.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예, 저는 일단 전공자니까 예. 바로 연주가 됩니다. 예. 우리 두 학생은 교장쌤 연주 들어봤죠? 들어봤을 건데. 네. 솔직하게 처음에 교장쌤 혼자 이렇게 연주하셨을 때 어땠어요, 느낌이? 아, 저 등교하는데 그냥 갑자기 학교 쪽에서 노랫소리 들려가지고 뭐지 여기서 뭐 하나 하고 들어가니까 교장쌤이 클라리넷 연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들어본 노래라 튼 줄 알았는데 쌤이 악보 보고 연주하고 계시네 하면서 알고 보니까 클라리넷 소리는 교장쌤입니다. 선생님 왜 저러시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아, 애들 배려하시는 거니까 즐겁게 등교하라고 예. 그래서 좋게 생각했어요. 아, 좋게 생각해. 우리 윤영 학생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냥 평범하게 등교하고 있다가 교장쌤 뭔가 교문에서 소리가 나길래 오 학교에서 음악이라도 틀어주나 이 생각을 네. 했는데 들어가니까 갑자기 교장쌤이 계셔서 처음 보는 악기였죠. 저는 그때 아직 악기를 잘 모르던 때니까. 아, 클라리넷에서 처음 봤군요. 오, 뭔 악기일까? 우와, 소리 예쁘다. 이 생각했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학생들은 교장님 연주도 하시네 하지만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은 부담스럽잖아요. 출근길에 교장 선생님이 생활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연주를 하면 뭔가 좀 이 노심 좀 뭐 잡으러 뭔가 잘못한 거 좀 그런 느낌이 없었을까요? 뭔가 저도 제가 선생님이면 나도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네. 어땠어요 분위기 반응이랄까? 모르겠습니다. 그럴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교는 여선생님들이 되게 얘기 많습니다. 선생님들 대부분이 또 음악을 좋아하시고 또 아기들을 키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동요 같은 거 연주하면은 막 반갑게 막 아는 노래라 하면서 뭐 이런 반응을 해주시고 영상 저것도 찍어가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음이 별로 안 좋지요. 뭐 그냥 그 휴대폰으로 그냥 찍었는 거고 좋습니다. 간혹 이래 지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악보를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못 본 척합니다. 그런 배려. 센스 있으셔. 센스 있으시네 진짜. 불로중학교 괜히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두 선생님께서는 음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네. 음악이 주는 힘, 효과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셔서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마침밴드도 만드신 것 같은데 이 공황 소음을 백색 소음으로 바꾸고 음악이 흐르는 낭만적인 교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선생님 앞으로도 이 불로중학교에서 더욱 하고 싶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교장 선생님 어떤 것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예, 원래 저희는 대구 시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예술 숲 학교에 이제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내년까지 하고 또 우리 학교는 학교 브랜드가 네? 꿈꾸며 노래하며 삶으로 배운다 이런 어떤 교육 목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가 예술 강사를 여러 분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음악 외에도 디자인, 만화, 사진 뭐 이런 것들, 영화, 댄스 지금 활발하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력은 뭐 10위권 이래 하고 또 학력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한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요번에 그 우리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그런데 문화예술 쪽으로는 조금 사적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개인적인 플레이들은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데 대부분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교육 과정 안에서 하는 문화예술 교육은 아직까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틀을 좀 닦아놓고 저는 네. 사실 내년이면 이제 집에 갑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길을 좀 닦아놓으면은 또 나중에 이게 씨가 돼가지고 또 큰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나가는 날까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계획하시는데 다 이뤄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열매 또 김근식 선생님이 맡으시면 되는데. 네. 저희는 그 대구시 교육청에서 하는 1인 1학기 수업.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1인 1학기 수업을 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목관악기, 2학년은 타악기, 3학년은 금관악기 이렇게 해서 다양한 악기를 수업에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술숲학교라는 걸 운영하면서 뮤지컬과 연극 그리고 다양한 그 영화 제작까지 지금 학생들하고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되면 우리 학생들이 노벨 뭐 다른 일종의 네. 다른 쪽으로 더 활약이 큰 학생들이 나오지 않을까 봐 저는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학생을 대표해서 에로이카 단원을 대표해서 우리 아연 학생이 한 말씀 해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활동을 많이는 안 해도 안에서 연습하고 막 점심시간에 모여서 오늘은 이거 합주하자 하면서 같이 음악 소리 울리면서 합주하고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저희 좀 단원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트럼본은 저희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언니가 졸업하고 가면 저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은 학생들이 악기를 좀 더 좋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규모가 그래도 조금 더 커져야 소리도 더 풍부해지고 더 커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술숲 학교로 거듭날 블루중학교에요. 더 멋지고 커다란 마침밴드 음악기를 울려 퍼지기를 아침마당 대구도 응원하고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